서울 중앙검사 3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옵셔널 벤츠 주가 조작 등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옵셔널 벤처스를 인수하여 경영하던 김경준이 그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해 12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함에 따라 2002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경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여 미국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금년 7월 12일 이명박 후보의 주식회사 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접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금년 8월 13일 김경준이 송환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상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금년 10월 18일 미합중국 법원에서 김경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범죄인 송환을 결정합니다. 또한 금년 11월 6일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를 재개하였고 지난 11월 16일 김경준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사팀 구성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수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특별수사팀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 주임 검사를 11명의 검사와 수사관 41명 등 총 53명이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불편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한다.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한다. 넷째, 수사 보안을 유지하여 관계자들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한다. 다섯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그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으로 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준에 대한 수사한 결과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 사건인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 벤처스 회사 자금 횡령 319억 원. 둘째로 2000년 1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셋째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국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매, 미국 네바다주 국무부 장관 명의 법인 설립 인가서 19매를 위조 행사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각 점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오늘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다스를 상대로 19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김경훈이 다스로부터 돈 50, 받은 돈 중 50억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다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 이름 약정에 따라 마프 펀드 등을 통해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 거래 등에 투자하였고 2001년 3월 BBK의 투자 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투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BBK가 모은 투자금 712억 원 상당 중에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다스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먼저 옵셔널 벤처스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 BBK 투자자문에서 받은 투자금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에 쓰였고 BBK 법인 계좌가 그 주식 매매에 사용되었으므로 BBK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김경준이 미국에서 송환되면서 2000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에 BBK 투자자문 주식 61만 주를 49억 9,999만 5천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적힌 소위 이면 계약서를 제출했으므로 그 진위 여부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먼저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뱅크, EBK증권중개를 통합하다가 2000년 4월경 헤어졌고 옵셔널 벤처스의 인수나 주가 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가 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와 주가 조작을 공모한 바는 없고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실제 옵셔널 벤처스의 인수 및 주식 매매 업무를 담당했던 BBK의 직원들은 모두 김경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 벤처스의 인수 및 유상 증자와 주식 매매를 하였고 일일 거래 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주식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 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한 결과 김경준이 BBK를 통해 모은 투자금을 여기에 펀드에 보냈다가 외국 유령 회사 등의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에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다음, BBK 실제 소유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첫째로 2000년 5월 15일 BBK 개정 전관에 이 후보가 발기인으로 이사회를 주도하고 2000년 6월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 BBK가 LK뱅크의 자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후보가 LK뱅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BBK는 LK뱅크의 100% 자회사이다. 둘째로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 돈은 BBK, LK뱅크, EBK 증권중개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셋째로 BBK 투자자들은 모두 이 후보와 친분 있는 사람들이고 이 후보 측근인 김백준은 BBK의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BBK가 이 후보의 소유이고 따라서 주가 조작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준은 그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001년 2월 김경준이 EBK 증권중개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 부상을 기재한 자필 메모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김경준이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천만 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하였고 1999년 9월 23일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인 이캐피탈로부터 30억 원을 출자받았다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이캐피탈의 지분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 유치 과정에서 LK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라고 거짓말 하고 그 근거 자료로 정관까지 임의로 받고 하나은행에 제출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위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한 결과 2000년 2월 21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이캐피탈이 60만 주, 김경준이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없었고 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49억 여원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고 LK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0억 원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 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대검찰청의 계약서 등 내용 및 지질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계약서의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및 이 후보의 인감 도장과는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경준이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하여 사용한 도장과 같고 소위 이면 계약서는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되었는데 당시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트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준은 수사 초기에는 이면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자 위 계약서는 작성 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이 후보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다스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스의 설립 및 증자 시 납입된 자본금의 출처 확인, 둘째로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수익의 귀속주체 규명, 셋째로 거액의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확인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나 다스 측에서는 주식회사 다스가 이상은과 김재정이 출자하여 설립한 후 경영해온 그들의 회사이고 이 후보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왔고 이에 반하여 고발인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김경준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곡동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상당 금액이 다스에 유입됐다. 둘째, 다스가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스 역시 이 후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미국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다스가 BBK에 보낸 190억 원 중 90억 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는데 이 돈은 도곡동 부동산 매각 대금일 가능성이 크다. 넷째, 김경준이 다스로부터 19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후보 김백준과 다스 임직원들의 말과 태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 등입니다.
우선 다스의 설립 및 증자 시 출자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는 1987년 7월 10일 자본금 6억 원으로 설립되고 1988년 8월 16일 4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 8월 29일 김재정이 지분 26.4%를 이상은에게 양도했고 1995년 8월 31일 19억 8천만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뒤 1998년 4월 20일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대에게 양도하고 1999년 3월 19일 후지기공이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하여 현재 지분 비율은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인 것으로 공부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들 간의 주식 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되었고 그 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이 후보가 주주로 명부에 등재되었던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995년 8월 유상증자 시 7억 9,200만 원이 이상은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29일 10억여 원이 다스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의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확인하고 검찰에서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의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그 자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경영 이익의 귀속에 관해서 보면 다스는 1987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후지기공이 주주로 있던 1993, 그 다음에 1995 사업년도에 7천만 원대의 이익을 배당한 외에 전혀 이익 배당이 없었으며 9년치 회계장부를 모두 검토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 계좌를 끝까지 추적하였음에도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BBK에 대한 190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2000년 당시 연매출 1780억 원, 당기 순이익 31억 원에 불과한 다스가 190억 원이라는 큰 돈을 BBK에 투자하기로 의사결정한 주체를 실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 결정 과정 및 실제 의사 결정권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그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다스의 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 여러 사람을 조사하고 그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모두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BBK는 이 후보가 아닌 김경준의 회사인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다스에 상당 투자 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상황에서 김경준 등의 투자 설득을 듣고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었고 또한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의 출처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 회사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0억 원을 추적한 결과 그중 9억 원은 2000년 9월 김경준의 LK뱅크 유상증자 시 납입금 중에 일부로 쓰였고 나머지 181억 원도 마프 펀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 등 BBK의 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 행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과